안녕하세요,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말리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 디자인이 헤드램프라든지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파워트레인의 추가인데요. 기존에 있던 2.0L 가솔린 터보와 그리고 1.6L 터보 디젤, 여기에다가 1.35L 터보 추가가 돼서 라인업이 이제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번에 처음엔 출시는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2.0 터보 가솔린 모델인데 외관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램프류들은 모두 LED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휠도 지금 끼고 있는 휠은 19인치로 가장 큰 휠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말리부는 쉐보레 안에서 중형 세단, 그러니까 이 크루즈보다 큰 중형 세단이 되겠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현대 소나타라든지 기아 K5 그리고 르노 SM6가 되겠고요.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쉐보레가 모든 차들에게 집어넣고 있는 참새 발자국 같은, 그러니까 알파벳 Y를 옆으로 누인 것 같은 헤드 테일 램프 그래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비상등을 켜놨는데 한번 보시라고 방향 지시등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뒤 역시 할로겐 타입 방향 지시등을 빼고는 모두 LED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머플러의 디자인도 저렇게 트윈으로 바뀌었죠. 외관적으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말리부와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정도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인테리어를 살펴보겠는데요. 말리부 페이스리프트는 인테리어에서는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네, 계기판이 달라졌죠. 그래서 왼쪽에는 RPM 회전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풀 디지털 방식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이지 미터가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스포크로 조작을 하고요. 바뀌는 걸 보여드리면 다양한 메뉴를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그리고 정보, 그리고 전화,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기판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됐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정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용 빈도수가 있는 기능들을 여기에 모아뒀어요. 그래서 경로를 한 번에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음소거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 목적지를 한 번에 본다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 가운데 지도가 뜨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창에는 일반적인 콤파스 기능이 뜹니다. 보시면은 이제 좌회전 200m가 좌회전하라 이런 게 뜨는 식이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래 위 화살표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해보면은 이제 트립 컴퓨터가 떠요. 그래서 속도계를 크게 띄울지 아니면은 트립 컴퓨터가 나오게 할지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연료 주행은 지금 이제 총 주행 가는 거리를 말하는 것 같고요. 기존과 메뉴 구성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가운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생겼다는 차이점이겠고, 이제 최고 연비라든지 평균 연비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고요. 시인성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이지가 있어서 배터리 볼티지라든지 아니면 냉각선도 그리고 연료량이 표시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업시 방향 스포크에는 아다스 기능,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데, 열선 스티어링 휠 활성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간 거리 유지 보조 장치도 모두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도 쉽고요. 이 버튼으로 다 하는데 이제 키하면 바로 여기서 간격 조정을 가깝게 할지 뭐 멀게 할지 보통 설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선점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커졌어요. 커졌고 메뉴도 보시면 이렇게 돼서 화질이 개선이 됐고요. 화면도 커졌고, 그리고 지도도 이제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줌도 할 수가 있고 실내 온도 조절도 기존에 봤던, 그러니까 쉐보레가 아니라 캐딜락에서 봤던 그런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방식의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단에는 기존과 버튼 구성은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온도가 표시가 돼서 온도 표시가 되고 물리적인 버튼들을 또 바깥으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위에 공조장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중단에는 이 물리 버튼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건 개선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불로 풍량이 표시가 되는데 눈에 잘 띄진 않아요. 또 하나 편의사항이 개선된 게 있는데요. 요 하단에 내려와 보시면 이쪽에 이제 C타입 포트하고 USB 포트 그리고 옥스 단자, 시가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슬롯도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 토글식 기어 레버도 같습니다.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글러브 박스가 근데 좀 많이 아쉬워요. 실내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트 디자인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트렁크는 꽤 큰 편이고요. 지금 용량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고 중형 세단답게 꽤 크고 그리고 부직포는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는 이런 밴드도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묶을 수 있게끔 처리해 놨습니다.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빠지고 이런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갈 듯한 스티로폼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2열 시트를 접는 레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 말리부에서도 주행 성능 말씀드릴 적에는 이 셰시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뭐 여전하고요. 아마 동급에서는 그런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아주 상위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요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2리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라인업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되는 바람에 어떤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엔진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서킷에서 시승을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어떤 차체 강성이라든지 셰시적인 부분은 그 1.35라고 해서 다를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스트럿이고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쓰고요. 지금 이제 휠은 사양에서는 19인치까지 최고 19인치까지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19인치가 들어간 풀옵션 사양의 시승차입니다. 근데 19인치를 꼈는데도 차가 전해주는 어떤 주행 질감은 너무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그러니까 단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단단하고 탄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딱딱하게 느껴진다면은 승차감을 져야 하잖아요. 하지만 19인치를 끼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은 느껴지지 않는 게 참 세팅을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1.35는 중량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는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네, 소음적인 부분은 차단이 양호한데요. 이런 진동적인 부분은 다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주행간에 올라오는 진동이 살짝 뭐 심하진 않지만 부르르르 하는 게 지속적으로 있고요. 이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레스트에서도 살짝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거의 연속선에 있어서 뭐 체감을 크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품질 문제적인 부분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 속칭 뽑기 운이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런 단차 같은 거라든지 이게 또 운전석 쪽은 보이는데 조수석 쪽은 또 단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초기 품질의 문제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제 이번 페이스리프트 말리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대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1.3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실내는 똑같습니다. 보여드렸던 것과 다른 건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CVT라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1.6 디젤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셨고요. 1.35 터보 차량입니다. 저속에서 나갈 때부터 이런 부르르 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들렸나요? 좀 느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다른 게 확실히 있네요. 네, 이런 느낌. 오버스피드에 대한 부분만 피해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1.6 터보 디젤 모델을 탔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차가 보이는 이번 차도 같이 대열에 합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붙여주십시오. 이 소리는 많이 커지죠. 그리고 브레이킹은 근데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느낌은 저 지금 거의 바닥에 발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좀 달라요, 확실히. 아까 그 테크니컬 설명할 적에 들었던 것처럼 다른 게 들어간 것 같고, 가속이 좀 늦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확실히 아까 이 직선에서 150 후반까지 나왔거든요. 1.6 디젤은 브레이크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느낌은 가속은 확실히 늦네요. 그 변속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라기보다 특징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과했고요. 보시면 토크감이 근데 사실 잘 느껴지진 않아요. 서스펜션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넘을 때는 지금 느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다르게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서스펜션은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뭐 1.6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2.0 터보 가솔린보다도 얘가 더 서스펜션 느낌은 좋은 것 같고요. 서킷을 두 바퀴 타봤는데 기존 1.6 디젤 느낌과는 확실히 좀 다른 건 있는데 크게 아쉽진 않고요. 성능 퍼포먼스적으로는. 하지만 그 CVT는 역시나 좀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의 직결감, 그런 거를 흉내내려고 연출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속도를 올리면서 갈 적에 느껴지는 거는 이제 소리 커지는 소리와 RPM 대비 속도가 올라가는 거는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 브레이크는 근데 살짝 좀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핸들링이라든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역시 1.35 터보 가솔린 엔진이 확실히 좀 물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말리부 중에서는 뭐 연비, 세금 이런 토탈 뭉뚱그려서 보더라도 매력적인 엔진 라인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말리부 때도 뒷공간은 승차감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 지금 뒷자리를 한번 앉아봤는데요. 뒷자리 공간감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세단 치고 공간감을 따지면 다소 좀, 그러니까 경쟁 차종 대비 좀 밭은 건 있어요. 무릎 공간이 특히 좀 밭은 수준인데 지금 조수석 시트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키는 178이고요. 하지만 이런 숄더룸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쿠션 자체도 좀 더 푹신한, 앞좌석 대비 좀 더 두툼한 그런 쿠션이 들어가서 2열 승객의 어떤 승차감 부분에 일조하는 구석인 것 같습니다. 이 시트가 약간 고추 서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뒤로 눕혀져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리클라이닝이 조절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적당한 높이에 적당히 위치를 하고요. 앞 시트 밑에도 발 넣는 공간이 적당히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쾌적하게 거주성을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 터널 보시면은 바닥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논두렁에 있는 둔덕처럼 튀어나온 정도여서 아주 그 가운데에 사람이 못 앉을 수준은 아니에요. 성인 3명이 앉아도 괜찮을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2열은 약간 1열과 다르게 이 횡풍이 좀 더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열에서 느껴지는 그런 풍절음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아까 1열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품질, 조리 품질에 대한 얘기의 연속이긴 한데요. 2열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이 보시면은 이 창문과 이 도어 패널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창문에 이 도어 패널이 붙어야 더 잘 차단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2열은 이렇게 지금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패였는데 1열은 만져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이상으로 더뉴 말리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